농축으로 빠지면 무주로 해서 진주로 가는 길이고, 직진을 하면 저의 고향 영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끝은 부산이죠. 경부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금강휴게소에서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동네 국도를 이제 따라가는 길입니다. 벌써 서울로 올라가는 차들이 엄청 많네요. 태국의 순회 빙수. 아빠,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엄마, 아빠의 엄마. 산소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저 멀리 제가 다니던 학교도 보이고 있고, 뒷동네도 보이죠. 여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그 다음에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 저희 삼촌의 묘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서 보는 노을은 정말 굉장히 아름답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노을이니까 여기 와서 있으면은 어린 시절로 금방 돌아가곤 하죠. 가끔 오면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해요. 겨울 풍경도 있고 가을 풍경도 있는데, 늘 같은 장소지만 와서 그림을 그리면 왠지 저희 조상님들을 이렇게 뭔가 제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서 스케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심천년 길을인데요. 동네 이제 한 가운데가 제가 태어난 집이고 이 산 너머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를 넘어서 한참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터널이 있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어렸을 때 많이 넘어가서 보고 그랬었죠. 지금은 나무가 많이 우거져가지고 막 무창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거의 뭐 저희들 키만큼 되는 나무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나무를 베서 땔감을 썼기 때문에 뭐 민둥산이 많았죠. 근데 이제 풍요로워진 풍성한 그런 이제 자연을 가진 동네가 됐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빨리 손 흔들어. 아빠 고향에 오니까 어때? 정말 좋은데요. 네, 자랑. 아, 심천 막걸리가 정말 맛있어요. 아, 심천 막걸리?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심천면 가면 살 수 있대요. 심천역, 앞에. 심천역 앞에 가면. 알겠습니다. 심천면. 네, 드셔보세요. 네. 순이 아빠 이따가. 갔어. 어제 와갖고. 젊은 사람이 이거 뭐 한쪽으로 다칠 건데. 부산은 뭐가 잠이 오지? 부산은 뭐가 잠이 자죠. 대타, 서울까지 가야죠. 대타 와. 이봐. 막걸리가 오래가. 이봐. 잘좀 받아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집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맞아요. 얘가 제가 태어난 집이에요. 태어나고 5학년 때까지 자란. 내가 경주로 유사해서 싹 해갖고 관리기로 이거 싹 해놓고 배추를 일찍 심어가지고 잘 키웠다. 김장이 시간쯤 됐어. 이것도 11월에 키는 거예요? 똑같이. 아, 어디야, 원래 8월 중순에서 8월 말에 김장김치 여기 배추하고 김장 전부 다 해서 갈라고 다 심었구나. 나 지난주에 심었는데 되게 늦게 심은 거구나. 늦게 심은 거구나. 이건 울고 담배인데 쌈으로 먹으라. 여기서 동네 앞을 딱 보면은 앞에 산이 있고 그냥 경치가 끝내주